전국 시도지사 15명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습니다.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시도지사 3명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.27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가 비준 동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법 입법을 촉구했습니다. 11명의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비준 동의 촉구에 동참했고,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과 경북시 지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